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부산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비공개로 착수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앞으로 항공 수요와 지반 조사, 또 활주로 방향과 입지 용역을 통해 최저가를 도출하게 됩니다. 첫 소식 이두원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보고회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토부와 용역을 맡은 항공대학교 컨소시엄을 비롯해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공항 관련 부서 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용역은 17억 9천만 원이 투입되고 내년 3월 결론이 나옵니다. 부산시에서는 국토부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적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항공 수요와 지반 조사, 활주로의 방향과 입지입니다. 지반 조사는 육지와 해양을 모두 포함하는데 해양 지반 조사는 탄성파 탐사와 함께 시추도 실시합니다. 활주로는 항공 안전성과 용량 확보를 위해 최적의 활주로 방향과 입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상적인 활주로 방향을 찾고 환경 친화적인 공항에 대한 대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오는 7월까지 기초자료 분석이 끝나고 최적 대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10월에 중간 보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12월 관계기관 설명회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용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